6장 창세기 3장, 2장,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1, 2, 3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성경, 모든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그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왜?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래서 고통을 당해야지. 라는 그런 관념. 그렇죠. 그 관념을 우선관념이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의 관념입니다. 이 세상의 관념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예. 자,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그거를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공의라고 부릅니다. 공의. 공, 공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사적이 아니고 의. 이 공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써놓은 그대로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글자 그대로에는 그게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성적 사실적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감성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성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이 자신의 마음, 즉 자신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보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게 하였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성경에 참 많다. 왜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바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사울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전쟁을 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살을 했다. 그래도 성경은 이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살했다. 그러면 사울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여러 군데 그런 예를 저는 많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 가진 고정관념대로 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놈은 벌 받아서 죽어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건 누구나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어떻게 인정하는 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런 공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 즉 무슨 뭐가 옳다는 생각,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죄 지은 놈은 죽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 주면 뭐 최고의 벌이 뭡니까? 사형. 이게 세상의 공의예요, 여러분. 공적인 의의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을 한 사람은, 간음을 범한 사람은, 즉 십계명을 어기면 죽여.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하늘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 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모세가 준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은 불완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불완전하였다라는 말은 모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계명을 어겨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문제는 우리 죄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는 거고, 거부하면 죄사함을 줘도, 죄를 사해 줘도 안 받는 거. 이제 이거죠. 그래서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 문둥병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는 손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대세요. 자, 서기공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을 최고로 하는 완전한 율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모세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예. 죄를 사하고 보내십니다. 예. 모세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모세율법을 범한다는 거죠. 안 지킨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율법대로 지킬 건데 모세율법을 번번이 무시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그 모세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십자가의 구원, 죄의 용서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모세가 준 율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누라가 지겹거든.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혼해도 오케이. 네. 이렇게 모세 율법에는 돼 있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는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고 했다 모세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 아내를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를 내버리고 싶으면 버리라고 내가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본래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 악해져가지고 진짜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법,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와서 본래대로 모세율법을 본래대로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모세율법이 왜 불완전하며,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오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그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벌 주는 것, 잉태의 고통은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줬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생각이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일부 세미나 때 제가 그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전자는 꼭 같은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얘는 잠도 잘 못 자고 있고, 왜? 내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유전자를, 수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려서 멜라토닌이 잘 생산 안 되니까 잠도 잘 못 자요. 자, 얘는 지금, 이 긍정적인 바로 쌍둥이와는 달리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왜? 위장세포 속에 있는 소화시키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이것이 꺼져버렸으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벌입니까?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벌받아라. 그래서 우울증 걸리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다,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라는 벌 죄라는 말은 죄는 바로 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악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죄를 짓게 하고 나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을 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말 성경에는 히브리말로는 이 죄의 벌 악 죄, 악, 벌, 이거 다 한 단어로 씁니다. 아본이라고 합니다. 아본은 그 단어가 벌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악으로 옮겨가면, 거기서 받는 고통이, 그 결과로 받는 고통이 벌이다.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것은 성경의 공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자 아버지가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를 피우면 너 폐암 걸릴 수 있어. 근데 아들이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웠어. 아버지가 폐암 걸리게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담배를 피우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폐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이 세상 법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은 조건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의라는 것을 저는 조건적 공의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공의. 조건적 공의와 하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적 공의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돼?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 예.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하나님은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이 죽으면 큰일이지. 너희들이 벌 받아서, 자,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죄 결과로 벌이 와서 죽음. 죽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으니, 너희들이 받는, 죄 때문에, 죄 결과로 받는 벌을 내가, 어떻게, 대신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죽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죄인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 자기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공의는 무조건적 공의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라고 해서 모든 죄인이 다 사랑할 그건 아니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를 믿고 받아들이면, 예,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예수가 뭐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그런 사람까지 살린다. 강제로.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 근데 너도 천국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은, 그거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 선택의 자유가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먹었으면 좋겠다.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선악과를 인간이 어떻게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벌이죠. 죽음. 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 죽을 거야 하고 먹어버려서 그러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이 너 먹지 말란 거 먹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죄인들은 벌 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단적으로, 그 말씀이 단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여러분께 한 잠시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벌 아닙니까? 죄 지으면 사형.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고 있었어. 맨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죠. 두려워하면서 위선적으로, 그게 죽음 속에서 사는 거야. 죽었던, 그래서 이 형벌 속에 있었던 너희를 그 죽음 형벌을 누가 대신 받고? 예수님이 대신 받고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말 안 들으면 벌을 준다. 이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고정관념? 조건적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조건적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공의라는 말이 공적 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의입니다. 의는 justice. justice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정의. 네, 정의죠. 그래서 공적인 의가 있고 사적인 의가 있고 이렇게는 성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잉태하는 고통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말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벌 줘서 죽인다. 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피해를 크게 본 하나님이 가장 막심한 피해를 본 얘기가 바로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아 홍수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확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3,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느끼도록 벌을 줬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노아 홍수도,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워낙 악하고 하나님만 안 듣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확 벌을 줘서 죽여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떻게 해요? 당연해! 자, 그렇게 되면, 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와, 그렇게 죽이시는구나. 야, 이거 그러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도록 창세기 16장부터 오해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그런 얘기들이 와 하나님 겁나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던 인간은 이제 뭐요?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조심해서 엄숙해야 되고 이런 식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3장에 뒤로 이렇게 이제 끝 부분으로 가보면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또 이런 식으로 결국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보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다음 얘기들도 다 조건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그랬냐? 그것이 공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우리는 이 조건적 공의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은 바로 우리가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움직여서 여러분 꺼졌던 유전자 다시 켜져서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내 암을 치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도 더 이상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 하나님은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떻게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으로 하면 우리 인간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이 자식들이 죄를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어. 죽은 너희를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벌을 줘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을 끝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얘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돼서 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뭐예요? 자유, 해방.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그 공의, 이 세상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똑같아. 라는 그 오해로부터의 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얘기를 잠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그 홍수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사단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물의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창조될 그 공간은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 그 공간은 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시지 않고 그 물의 표면에서 그 안에 있는 그 흑암, 그 다 죄죠, 그렇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악한 천사들을 걱정하시면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얘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라면서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운행한다는 그 히브리 말은 참 좋은 뜻입니다. 어미 암탉이
계란을 품고 이 계란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아주 잘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운행이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이 죄의 세상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자, 궁창이 있으라.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창조될 공간이고, 이렇게 물이 있었습니다. 물. 물이 덮고 있었는데, 이게 물이 덮고 있고, 물의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 자, 그러면 이 지구에는 뭐가 없죠? 궁창, 하늘. 창공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지구에 창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아래, 땅 위에 물은 땅 위에 있게 하고 윗물을, 윗물이라 그래요. 윗물은 하늘에 물이 다 있도록 그렇게 하라. 는 얘기입니다. 자, 자,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위에 물과 밑에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물이 여기서 이제 땅 위에 땅에 있을 물과 그다음에 어디 있는 물, 네, 위에 하늘 있는 물이 나누어졌어. 이 물, 물 윗물, 이거는 아래 물. 이 부분이 뭐예요? 궁창. 혹은 창공.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이 물을 누가 나누셨다고? 하나님이 나누고 계십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물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서 물을 나눴어요? 홍해에서. 네. 그렇죠? 물을 나누신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길 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 1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물을 나눈 하나님이야.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라. 물을 나눈 하나님? 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노아 시대의 그 홍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홍수가 났어요? 그 지금은 윗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없어졌어요? 노아 홍수 때 이 윗물이 다 쏟아져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비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윗물이 아주 잘 데펴져서 온 지구가 따스하고 참 좋다. 그런 얘기. 근데 홍수 때
이 윗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서 방주에 타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자, 과연 그것이 형벌이었던가? 자, 그러면 노아 시대는 노아의 식구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아시겠죠? 네. 노아 식구만 어떻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물을 나누었다. 그리고 믿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궁창을, 아랫물과 윗물, 아이고, 웃기지 마.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웃긴다고 생각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물을 갈랐다고 믿고 건너서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구나. 그래. 옛날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분이야. 맞아. 이렇게 물을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어. 라는 믿음으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따라왔어. 다 죽이려고. 와서 보니까 물이 쫙 갈라져 있어. 자, 바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순간. 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옛날에 이렇게 물을 갈르시고 궁창을 만드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와, 그게 사실이네. 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마저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신 분이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의 마음도 바로야. 그 당시 애굽 왕 바로, 그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야, 바로야. 이 온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 하나님 밖. 그 나는 이렇게 물을 나눈, 물을 가른 신이야. 이거를 바로야. 그러니까 나는 너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품에 안겨. 그래서 바로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바로의 마음 속에는 누가 속삭입니까? 사단, 악령이 속삽니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물 가른 거 아니라고, 홍해를 가른 거. 웃기,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좀 특별한 기상현상에 불과해. 바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는 뭘 선택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한가 아니야. 그래서 쳐들어가서 다 죽여. 그 바로도 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너서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건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는 뭐라고? 웃기지 마. 이거 하나님 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위해서도 물을 갈라 놓을 수가 없죠. 왜? 바로는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으니,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도, 왜 바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시 쏟아져서 앞에서 바로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고 백성을 따라하지 않고 돌아와서 아 우리 이집트 백성들은 다 이제는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위대한 모습을 봤다. 우리도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려고 하셨는데 바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했다. 거부할 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선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그래서 바로가 죽은 건. 바로가 벌 받아서 죽었다. 천만에 믿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 이 물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쩌면 그렇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 여덟 사람만 그거를 믿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예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을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하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철철 넘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컵이 사람의 마음이고 물이 죄라고 합시다.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구석이라고는 뭐예요? 전혀 없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뭐요? 지금 사망이야. 사망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식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노아 이외의 여덟 식구 외의 모든 사람은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뉴스타트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노아 식구 이외는 모든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그 고정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바리새주의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철저한 율법주의,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온 이스라엘에 꽉 차 있었던 것처럼, 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가 하신 인간들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구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망에게, 사단에게. 예. 하나님 다 떠났어. 다 사망으로 가버렸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거부하고. 예. 그러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중요한 말인데, 이게 철저히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낳았는데,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떠났어. 엄마는 이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기가 엄마를 떠나니까 엄마는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엄마에게 등을 돌리고 나는 엄마 같은 엄마 필요 없어. 라고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저 딸을 안 낳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 그 마음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 경험을 안 할 건데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이란 거 뭐 별로 우리 뭐 걱정 뭐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 근심하시고라는 말이 본래는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아사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 엄마를 버리고 가니까 그 아들이 너무 뭐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인들 그 당시 노아 시대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냥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을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이 나무 새끼들 다 홍수를 보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로 쑥 넘어가 버려. 7절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면 6절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것들이 뭐예요? 다 죽음으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그리고 그걸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은 그리브입니다, 그리브. 예, 네, 그리브. 그리브란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 우리 한국말에는 이 그리브라는 단어가 특별히 없어요. 아마 이게 뭐냐면 부부 사이의 금슬이 우리 외삼촌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았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우리 외숙모가 그 외삼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보고 싶어 하면서, 아, 나도 빨리, 천국에 가서 내 남편을 만나고 싶어. 그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실제로 2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병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grieve라는 단어를 특별히 모세가 골라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뭐예요? 뭐, 근심하사, 뭐, 이래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grieve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곳에, 이제, 사용한 것을 여러분이 보면, 아, 이 grieve라는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례를 보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압살롬은 참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 이 압살롬, 뭐, 긴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배다른 아들이 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을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그 겁탈한 그 배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큰일 났죠. 왕자가 왕자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흑심을 품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압살롬을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그 압살롬은 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왜? 내 여동생을 겁탈한 놈을 죽이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해.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받아들입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잘 이제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기를 자기 몸에 받으려고 막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갈 지경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압살롬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아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압살롬은 이제 왕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 편이 막 전쟁에 밀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 네. 자. 여러분이 다윗이면 그런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고얀 놈, 네가. 응? 그런데 다윗은, 자, 보세요. 왕이 어떻게 울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이놈의 새끼 잘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목 놓아 지금 울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그날이 참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날, 그 날의 승리가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통곡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승리가 뭐가 되어버렸다? 승리가 슬픔이 되도록 왕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전해졌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자기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 뭐요? 짖었다. 여기에 grie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king was grieved. king은 다윗 왕입니다. grieved for his son. 자기 아들 압살롬 뭘 그리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 지금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나무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말이야. 홍수를 보내 다 싹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공이야. 조건적 공이. 하나님은. 자, 홍수는 왜 났냐? 그 당시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것을. 나머지는 웃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죠? 방주를 만들어라. 왜? 얘들이 내가 땅을 창조하고 이렇게 물을 나눠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이런 거 전혀 안 믿어. 안 믿더니 자, 나는 더 이상 물을 가를 수 없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왜? 나는 더 이상 물을 가를 입장이 아니다. 왜? 나를 거부하니까 나는 이 물을 나누고 있는 이 손을 이 거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그 손길을 바로에게는 그 손길로 물을 계속 홍해를 가르고 있을 수가 없다. 왜? 바로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 나누어져서 물을 건너갔지만 바로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하기 뭐 항상 악한 이제 생명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한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그리워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한 마음이 아니고 한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기를 떠나버린 사랑하는 즉 자기를 반역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지금 죽음으로 죽었다 이 말이야. 압살롬처럼 그런 백성들의 그것을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윗물 아랫물을 하나님이 가르고 계신다는 것을 거부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윗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그것은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너무 한탄한다. 오히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할 때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잖아. 어떻게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 말이야 확 쓸어 죽였대.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면서 통곡하신 말. 그래서 이 그리브라는 말에는 통곡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번역은요, 참으로 조건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놈들을 괘씸하다,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 해서 죽였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found는 뭐요?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보았어? 은혜를 보았더라. 어디에서? 어디에서 은혜를 보았다? In the eyes. 하나의 눈 안에서.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계실 때, 노아가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넘쳤더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을 향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 그 그리움, 그 고통, 그것을 고스란히 은혜를 보았다는 노아는 하나님이 저 죄인들도 악한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넘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고였다는 말입니까?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건적으로 번역해버리면, 하나님의 그놈은 나쁜 새끼들은 뭐예요? 확 죽여버리지만, 그러나 노아,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한 그런 조건적 고정관념, 잘못된 공의, 이 세상적 공의, 조건적 공의의 고정관념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즉,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벌을 줘서 가지게 됐다라는 그 맥락으로 창세기 6장을 해석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유전자가 켜져야 돼.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부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고정, 조건적 고정관념, 조건적 공의로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에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사랑.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감동하는 마음, 그때 생명을 받는 순간이고 그 생명을 받아 치유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도 홍해, 갈라진 홍해 앞에서 선택할 뻔하다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 이 치유로 치유를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